우리 고려 인삼이 뇌신경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쥐의 전뇌, 신경세포가 거의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증상을 보이는 쥐에 백삼 추출물을 주사한 결과 뇌신경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백삼 추출물이 뇌혈류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신경세포의 파괴를 88%가량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백삼 추출물이 체내 항산화 효소 발생은 늘려주고 유해산소 때문에 생기는 나쁜 물질은 줄여 전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뇌혈류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기억을 관장하는 전뇌 신경세포를 보호함으로써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이 뇌신경 보호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또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홍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백삼이 뇌신경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가졌음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